주말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추운 하루였습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계속해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와 경기 내륙, 또 충청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늦은 밤부터 중서부를 시작으로 곳곳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서와 경기 내륙, 그리고 충청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는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에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일부 경기 남부, 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고, 그 밖에 경기도와 강원 영서, 그리고 경상도도 건조하겠으니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낮부터는 다시 차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게 이어지는 추위는 내일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으니까요. 추위로 인해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